있습니다. 만인의 연인이고 팠던 박경민 씨가 박정훈 씨에게로 시집 가던 날, 웃음과 눈물과 그리고 사회들로 가득했던 박경민, 박정훈 커플의 결혼식 현장입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오늘 결혼식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기적입니다. 아, 저와 비슷하게 해냈다라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냈습니다. 해냈어? 예? 아, 미남을 얻으셨죠? 역대 결혼식 중에 최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흥행이 아닐까. 지금 작년에 가구동에 이어서 네. 또 다른 또 기적이 또 다생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 발표부터 예식까지 연예계 최고의 관심과 부러움을 산 박경민, 박정훈 커플. 지난 15일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정말 축하해. 신혼여행 좀 즐겨 가지라. 가서 허니문 베이비 꼭 배웠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영원한 현장처럼 남아주십시오. 박경림 화이팅! 네, 저희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연말 신혼식을 강돌케 하는 스타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수식 중에 조희성 씨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애교가 되게 많고요. 또 워낙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쁜 마음을 가져서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서 제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애교를 보여주신다면 어떤 애교를 저좀제 목소리가 한 8명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 같은 한색전데 유일하게 정우 씨랑 얘기해서 한 명이 얘기하는 것 같은 제 안에 현영 씨가 있어요. 크게 웃으신다. 현영 씨 다시 한번 불러봐서 네. 8명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훈이 씨. 자, 이렇게 웃겼던 박경민 씨. 죄송합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할 때는 잔뜩 긴장을 한 것 같은데요. 신랑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들의 열렬한 응원에 조금 마음이 풀리는 미소도 지어 보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신인코 감독이 참석해서 박경림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큰 축복의 박수로. 박경림 씨의 결혼식은 이런 스타객들로만 기록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총명하고 역대 결혼식 중에 가장 많은 축가와 예.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절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준비한 박경민, 박정훈 커플만을 위한 축가곡이 이어졌습니다.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은 박경민 씨 무척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코믹 축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노은자 씨 정말 열심히 추는데요. 네, 이번에 신혼부부가 닭가를 부르는데요. 박수영 씨가 더 신났습니다. 예전에 같이 했었잖아요. 네. 아, 신랑분도 잘하시네요. 이 신혼에 빨리 아이를 가져서 결혼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부모님 생각하면 참. 지금까지는 젊은 딸이 없지만 네, 부모님에게 눈물을 참도록 하는 소녀 박경민 씨. 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씨, 경민 씨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가 속에 부부가 된 박경민, 박정우 씨.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따라오려고 하면 안 넣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부러워요. 예전 밤 축하드려요. 저도 곧 갈게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